이걸 여기에 쓴다고?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, 알뜰한 살림집입니다. 이 손소독제, 설마 손에만 바르는 건 아니죠? 살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것일지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립니다. 그게 바로 변기에 변기 물통에 세균이 득실득실. 변기는 자주 청소하지만 물통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소독제로 간단하게 해보세요. 먼저 물통에 물을 비우기 위해 변기 및 수도 밸브를 잠가주세요. 물을 내리면 통 안에 물이 비워집니다.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주고 다른 마른 걸레에 수독제를 뿌려 물통 내부를 닦아주면 물통 살균 끝! 잠겼던 밸브를 다시 열어 물을 내리면 원상복구됩니다. 변기 커버와 겉면도 수독제로 청소 세제로 잘 닦이지만 살균이 어렵기 때문에 수독제로 닦아주면 살균 효과까지. 대신 안쪽은 청소 세제로 닦아주세요.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름때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스크래치가 잘 생기는 인덕션에 뿌려주고 잘 닦아주면 기름때 제거 끝! 전등이 묵은 먼지를 닦아낼 때도 먼지가 날리거나 밀리지 않아 청소용으로 추천합니다. 집에 남는 수독제가 있다면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구독, 좋아요는 필수. 다음에 또 만나요.